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이 뭐였죠? 예, 하드 매그너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, 바인드가 W죠. 오케이, 40초 남았을 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? 예. 자, 들어가서 W를 누른 다음에 엠버링크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40초 들어 W를 누른 다음에 D를 누르고 S도 누르고. 아, 그리고 A도 누르시면 추가로 D 들어갑니다. 갑니다, 갑니다. W를 누르고 A를 누르고 Yes도 누르고 D도 누르고 X도 누르고. 아! 아니 너무 센 거 아닙니까? 아니 데미지가 좀 이걸로 먹겠단 말입니까? 이상하네. 맞습니까? 아무튼 깨면 좋은 거 아닙니까? 아, 저 용사의 의지를 쓰고 싶은데. 에테리얼. 어, 무적! 아, 무적 스킬이 있었지요. 그렇지요, 그렇지요. 아, 당황할 뻔했습니다. 아, 이거 뭐 안 죽고 끼겠는데요? 한 번에 깼습니다. 야, 망토 먹어드렸습니다. 알테어 클록 40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. 아, 이제 됐습니까? 예. 아, 너무 셌는데 이거 못 깨는 게 좀 그렇지 않았을까? 아, 저도 이 정도로 쓸 줄은 몰랐습니다. 엠블럼 마마방에 마력 9%, 폴로의 친구. 아, 보조 보마마의 자베픽. 그리고 12%의 마력 11에 74 추업에 74 28. 오케이. 하트 933. 장갑 9%, 4에 20. 와, 근데 아이템이야. 그렇지, 그렇지. 27%의 마이스 이어링. 4에 61. 966. 996. 아, 여기는, 아, 아케인 쉐이드였군요, 무기가. 아, 마마보의 마마. 아주 깔끔한 옵션이지요. 야. 그렇습니다. 어, 88 주업에 15% 에디언 주 70, 4에 66에 12%, 21% 수학마적이군요. 아닌데? 아,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닌데? 아, 맞는 것 같습니다. 15%. 아, 뭐 다음 테스트 세팅이 어떻게 되시나요? 일단 앱솔 장갑이랑 보조무기부터 바꾸려고 합니다. 금액이 다음에 얼마 들어옵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건 아직은 지금은 차차 맞추고 있어가지고. 아니 아니, 그냥 대강 어느 정도 대강? 돈 모아서 맞췄는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금액은 안 정해놓고 그냥 템 하나 살 때마다 내 마음은 좀 안 바꾼다는 식으로. 아, 22성짜리 뭐 깔끔한 템을 들고 오시겠다는 거죠? 예예. 예. 아, 아니 무기급 들어오려면은 아예 보조도 뭐 쌍레전 깔끔한 거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나머지도 다 22성 들고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, 하나씩?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아,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번 중간 언을 넘어가시는 건 어떨지 좀 생각을 해보네요. 아, 22성으로 가요?
아,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, 차라리 그냥 이제 중간적으로는 이제 유니크 17성이라든지 중간쯤을 한번 좀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장갑은 크뎀 달려있는 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, 그렇죠, 그렇죠. 장갑은 크뎀 달려있는 게 좋고요. 장갑이 일단은 크뎀이 올라가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보조무기 다음으로는 더 좋긴 하죠. 아,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중간을 한번 거쳐가는 게 어떨지 한번 소심한 의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쁘지 않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. 약 한 100억 정도 하면은 중간 정도는 한 요새는 한 150억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중간 정도를 지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도미하고 메커하고 바꾸면 한 200억 들겠다. 더 들 수도 있고요. 중간을 한번 걸쳐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왜 유튜브 채팅창이 사라졌습니까?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뭐 똑같이 템 똑같은 거 사오셔도 상관없고 개인적으로는 좀 중간을 한번 지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왜냐면은 이제 나머지가 좀 그래가지고 작도 좀 이상해가지고 없어요. 그렇죠. 중간을 한번 지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차라리 혹시 이 정도 스펙으로 스우도 가능합니까? 저는 될 것 같아요. 컨트롤만 가능하단 말이지. 함에 그 정도로 잡을 정도면은 여유롭게도 한번 여유는 없어도 컨트롤만 있으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그리고 지금 크리가 조금 부족한데 둘째 줄 아이템 드롭률 어떻게 해야 될지. 아,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유니온을 키우셔야 됩니다. 아, 유니온을 키우는. 왜냐면은 유니온을 크게 되면 최대 40%까지 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니온이 제일 이상적이고요. 그 다음에 법칙 두 번째 줄 20%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건 쉽지 않아가지고 저라면은 어차피 유니온 하실 거면 유니온이 좀 낫지 않나. 저라면은 선택을 하라면은 유니온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카벨 가보신 적 있습니까? 예, 카벨 바인드컨 납니까? 한 바인드컨은 안 납니다. 아, 약간 부족한가요? 아, 약간 아니라 바인드 컷은 안 되고. 네네. 한 2분에서 3분 컷 정도. 아, 여기서 이제 할 수 있으신 게 이제 크발 여기서 하이퍼를 올리신 다음에 나머지는 유니온으로 메꾸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아액 매액은 생각 없으신 거예요? 아액 매액은 솔직히 사냥을 잘 안 해가지고. 아, 그러면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컨텐츠를 진행하기 앞서 235까지는 좀 찍어주신 다음에. 예. 왜 235냐 어차피 결국에 보스도 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? 템 맞추겠다는 거는. 그렇죠. 아, 그러기에 앞서 이제 요새는 심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35까지는 좀 찍어주신 다음에 심볼 퀘스트 하면서 천천히 유니온 육성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별로신가 보군요? 아니죠. 별로신 것 같은데. 유니온 육성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. 아, 그쵸. 뭐 계속 하실 거면은 유니온 육성이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. 결국에 끝까지 올라가시는 분들 다 보면은 다 유니온 8000대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천천히 키워나가시는 것도 괜찮고 어차피 심볼도 올리셔야 되니까. 나머지 템은 하나씩 맞추시고 그렇게 해야 235 찍고 천천히 가실 거면 오히려 그냥 중간 템 없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. 뭐 궁금하신 사항 더 있으십니까? 아니요, 없습니다. 아, 됐습니까? 예, 감사합니다. 아, 신청 고맙습니다.